좀 차이가 있냐? 네. 차이가 없어. 음악, 영화, 드라마, 심지어 책까지 어떻게 즐기시나요? 이제 모두 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 하나로 연결되니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스트리밍 시대에 살고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좋은 스피커 하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확 살릴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휴대용 무선 스피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음질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디자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구도 바꾸고 또 가전기기들도 바꾸고 있는데 스피커 하나만 바꿨는데 집안 분위기를 확 살려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인테리어 소품같이 예쁜 디자인과 고품질의 사운드, 여기에 애플과 삼성의 DNA가 모두 담겨있는 특이한 혼종 하만카돈 사운드 스틱 4입니다. 하만카돈 하면은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오디오 전문 회사인 하만카돈은 음향기기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생소한 브랜드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AKG, JBL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들어봤겠지만 그 외에는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하만카돈이 대중에게 좀 알려지게 된 건 2016년 삼성전자가 80억 달러, 그러니까 당시 하나 기준으로 약 9조 3,700억 원에 인수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하만카돈의 사운드 스틱 4,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이 녀석은 유리돔으로 마감이 된 서브우퍼가 특징인 녀석입니다. 스피커도 좌우 각 4개의 풀레인지 트랜스듀서가 있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훌륭한 음질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운드 스틱 4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모든 걸 다 하는 녀석은 또 아닙니다. 특히 이 제품은 애플과 큰 인연이 있는 제품인데요. 20세기 말인 1999년 애플 iMac G3에 내장된 스테레오 스피커에 강력한 베이스를 좀 더 담을 생각이 없을까? 라고 해서 하만카돈과 함께 손잡고 만든 녀석입니다. 애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보통 스티브 잡스, 이게 대부분일 텐데 뭐 필 슐러나 이렇게 부사장들이 있겠죠. 하지만 디자이너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대머리 아저씨 조너선 아이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만카돈과 함께 손잡고 만든 녀석이 바로 아이서브입니다. 아이맥, 애플워치, 그 다음에 iOS 디자인을 총괄하면서도 또 이 디자인을 1999년에 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당시 유리로 된 외관에 가운데 토네이도처럼 빨려 들어가는 디자인처럼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 2000년 서브우퍼 옆에 이렇게 위성 스피커 두 개를 두면서 2.1 시스템 사운드 스틱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피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 녀석이 오랜만에 사운드 스틱 4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사운드 스틱 3가 2009년,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담았던 사운드 스틱 3 와이어리스가 2012년에 나왔으니까 거진 한 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서브 디자인을 고수했던 사운드 스틱이 지난해 앤티크와 모던함을 다 갖춘 사운드 스틱으로 새롭게 리뉴얼돼서 돌아온 겁니다. 우선 사운드 스틱 4는 해파리를 연상시켰던 전작들의 디자인을 조금 걷어낸 느낌이에요. 투명한 플라스틱과 유리로 마감됐었던 전작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톤을, 일체감을 시켜준 느낌이고요. 우선 서브우퍼, 가운데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디자인은 이제 걷어냈습니다. 통유리로 아예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존의 사이에 먼지가 들어갔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단점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러면 전작의 또 약간 유니크함은 조금 걷어낸 느낌은 좀 있어요. 이전에는 스피커 안 이렇게 구조를 본다, 약간 좀 기칸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사운드 스틱 구조만 아예 채용한 느낌이에요. 기기 전원을 켜면 가운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비춰주고, 또 베이스 음향이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이 이렇게 퍼지는 모습처럼 안쪽도 물결 무늬로 마감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가운데 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4개의 드라이버가 장착된 위성 스피커 2개도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바디도 이제 반투명한 소재로 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전체의 그 기칸 감성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옆에 서브우퍼와 같이 놓고 보면은 정말 하얀색으로 통일되어 있고 심플하고 깔끔해 보여요. 그 외 나머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심플하고 정말 간단해요. 볼륨 조절 버튼도 앞에 터치형으로 있고 뒤에는 전원 버튼, 블루투스 연결 버튼, 그리고 옥스 연결을 위한 3.5mm 오디오 단자, 서비스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사용하는 것도 정말 간단해요.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연결하면 끝이에요.
우선 연결이 싫으면 aux 단자에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고요. 우선 스피커니까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죠? 사만 카돈 사운드 스틱 4 지금 저희가 한번 처음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클래식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이퀄라이저는 저희가 일단 설정을 하지 않고 플랫한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퀄라이저를 만지지 않고 그냥 들었을 때는 약간 저음이 많이 뭉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그 서브우퍼 녀석이 굉장히 출력이 커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중음과 고음 같은 것들을 약간 먹는 느낌이 있는데 뭐 볼륨을 높인다거나 그러면 사실 좀 상관없겠지만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퀄라이저를 조금 만지면 됩니다. 이퀄라이저를 클래식 레벨에서 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또 들어볼게요. 좀 차이가 있냐? 네. 차이가 없어. 지금 유튜브로 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노래가 제 타입이 아니네요. 지금 소리를 거의 한 80%로 했는데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울릴 정도로 너무 세가지고 확실히 음질은 제가 봤을 때 이퀄라이저를 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수음이라든지 마이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퀄라이저를 키는 것과 그리고 끄는 것 그 차이는 사실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원래 뭐 다른 리뷰에서도 보면 약간 좀 고음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퀄라이저를 좀 조절을 하고 나면 확실히 그 고음 부분은 해소가 돼요. 특히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 서브우퍼입니다. 이 서브우퍼가 주는 이제 강렬한 베이스는 굉장히 좀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녀석이 굉장히 사운드를 강력하게 내주는 거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만 카돈 사운드 스틱 4 정말 심플하다는 말이 전부일 정도로 깔끔한 외관과 그리고 사용성을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장점들은 더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 아이팟, 아이폰, 그리고 아이맥과 같이 애플의 전성기를 이끈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의 혼이 담긴 사운드 스틱 시리즈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봐도 정말 멋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대를 초월한 디자인이란 어떤 거?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운드 스틱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져요. 다만 관리는 정말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 제품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듯한 디자인, 여기에 사만 카돈이 삼성에 인수되면서 삼성의 정갈한 디자인까지 합쳐진 좀 아름다운 혼종이 탄생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인수된 기업이 어떤 자신의 DNA를 좀 표현하느라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을 좀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애플과 삼성, 여기에 사만 카돈이 가운데 있죠. 여기에 강력한 베이스를 책임져주는 이 서브우퍼 정말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질 처음에 이퀄라이저를 설정하지 않고 들으면 좀 엄청 좀 좋긴 한데 약간 좀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 약간 나오려다가 만 느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음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실제로 들을 때는 고음이 좀 약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 앱이나 스트리밍 앱 내에 지원하고 있는 이퀄라이저를 한번 좀 설정을 해보시면 보컬 부스트라든지 클래식, 어쿠스틱과 같은 세팅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고음도 정말 좀 깔끔하게 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다만 이 서브우퍼 꼭 어딘가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울림이 상당해서 아까 저희가 청음을 했을 때도 여기 바닥이 울릴 정도로 굉장히 셌어요. 울림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디 위에는 꼭 올려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간단한 설치도 장점입니다만 그에 반해 기능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무선 연결되는 스피커 그게 다예요.
멀티페어링 기능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약간 지지직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블루투스 버전이 4.2라서 그런지 연결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2020년 말에 출시한 제품인데 삼성이 인수한 하만카도니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블루투스 버전도 좀 낮고 다른 뭐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최고 성능을 지향하는 삼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아하긴 하죠. 또 가격이 4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이 제품이 옥스 케이블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없어도 이해는 하지만 사운드 스틱 시리즈라는 스피커계의 한 획을 그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또 LED 이게 너무 단조롭습니다. 볼륨 조절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요. 전용 앱이라도 좀 있었으면 어떤 표현을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참고로 사운드 스틱 3에 블루투스 기능을 담은 제품이 2012년에 나왔는데 8년 만에 나온 새로운 신제품이 와이파이 연결도 지원을 안 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미러링 기능도 없습니다. 하만카돈 전용 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스피커가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도 이 사운드 스텝 4 사라고 하면 네, 살 것 같습니다. 보스, 소니아 같이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들과 동급 대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가장 특이점 바로 디자인이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정말 좋고요. 누가 보면 무드등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녁에 넣고 봤을 때 다 껌해져 있는 방 안에서 얘만 딱 LED가 켜져 있을 때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클래식과 모던함이 함께 공존하는 하만카돈 사운드 스텝 4. 집 외에서도 작은 매장이나 업장의 책장 한켠에 놓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에 하나 설치해두면 와 여기는 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좀 계시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만나본 하만카돈 사운드 스텝 4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끝!